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다침판 안지원입니다. 하하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증시 각도기 네. 곽상준입니다. 뭐 한마디로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각 독이 마을 분들 엉덩이 잘 붙이고 네. 댓글 보니까 대부분 다 버텼어. 어, 그럼요. 어, 대부분 99% 다 버텼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잘, 진짜 잘 버티셨습니다. 일단 하루 반등이라서 아직은 뭐 마음 놓기는 이르지만 내일이 네. 또 공포의 금요일이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좀 금요일이 무서운데. 아니요, 뭐 계속 2주 연속 올랐으니 내일마저도 뭐. 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사이클, 현금 녹는 사이클 오면 진짜 큰 사이클 오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이제 방송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조마조마해요. 지금 두근두근하고 어떤 측면에서. 네. 근데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느끼시겠지만 투자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쉬운 건 아니고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런 네. 과정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돈벌이 하는 거 어렵지 뭐. 그쵸. 사실은. 저 사실 어제 오늘 장 보면서 아 이게 미스터 마켓이구나. 그래. 이런 맞아. 느낌이 좀 났습니다. 네. 오늘 바로 100포인트 올려버릴 거면 어제 도대체 왜 그렇게 세게 때렸나 싶거든요. 아 네. 네. 아, 이러니까 투자 기회가 있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또 따지고 보면. 어제 네. 사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쾌재를 부르시겠어요. 그렇군요. 너무 신난 네. 거죠.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다 떨어질 때 줍줍하신 분들은 너무 해피한 거죠. 자, 요번에 못 하셨어도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클은 수도 없이 올 겁니다. 언제까지? 하락이 너무나 당연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근데 하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오히려 눈길을 내서 막 사야 된다고 모든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고정화시키고 나서 시장이 또 우리를 엿먹이면서 죽여버릴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안 끝나요. 이번 장은. 네. 제가 보기엔 조마조마가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모두가 아니하는 그 순간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싸그리 조져버리는 그런, 근데 되게 먼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들은 거, 요 한 사이클을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굉장히 짧게 됐지만 굉장히 사이클. 제가 사실은 인버스 치신 분들한테 어제 그제 엄청나게 전화했어요. 전화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도 연락을 했어요. 전화 안 받아 이제 아예. 저기 멀리 남도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자 이제 마지막 문자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오늘 한국만 올랐어요 근데. 아, 그렇죠. 이렇게 중국은, 많이 오른 거는 그렇죠. 한국만이 많이 올랐죠. 중국은 오히려 저기 홍콩 시장 빠졌으니까. 홍콩 시장이요? 아, 심천 시장 네. 빠졌습니다. 아, 예, 그렇죠. 홍콩 시장 1% 올랐고 심천 시장이 빠져서 한국만 이렇게 강한 시장이라서 이게 뭔가 조금 더 얼떨떨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어제 많이 좀 좀 속상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네.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3,100포인트 달성을 했고요. 3.5% 올랐습니다. 나 엄청나게 올랐죠. 예, 코스닥도 네. 3.3% 올라서 네. 마감을 했고요. 왜 떨어질 때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지더니 오를 때는 조금 덜 오르네요. 코스닥이. 코스닥. 아, 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거예요.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화학. 네. 소재. 이걸 중심으로 세게 붙고 거기다 엔드 실적 좋은 반도체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세게 많이 붙었고 코스닥도 저는 이 정도면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네. 2조 원어치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네.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샀잖아. 그렇죠. 다시 탄약 준비하는 거지 먹었으니까. 근데 이번 개인들은 진짜 너무 잘해. 그렇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 단타를 조장하진 않고 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갖고 가자는 주의 최소 뭐 그런 주의인데 하여튼 뭐 단기 매매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1조 원어치 샀고요. 코스피에서 네. 코스닥에서 1200억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약 1조 원어치 코스피에서 샀고요. 네. 코스닥은 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예상한 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하던 대로 나왔죠. 아, 예. 아, 나 저기 정말 권시유한테 짜장면 얻어먹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어제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진 거 아니냐라고 의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짜장면 내기를 했거든. 변동성 파월 발언 이후 변동성 없다라고 했는데
내일 꼭 얻어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아니 3년 네.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예 하도 시장이 못 알아먹으니까 기간까지 지정해서 이건 네, 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야 진짜 완전 떼먹여줬어 지금. 그렇죠. 예, 장기간 동안 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을 시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페드를 의심하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KTB 증권 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그 리포트에 따르면요. 국채 매입 축소는 22년 하반기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23년 상반기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23년 상반기면은 2년 정도 남았는데 파월은 3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장은 이 페드만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의심은 아직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 대변 아니 페드랜다 파월 형 저기 가까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로서 한마디 해줄까? 네. 애들 한참 모르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너 애들 한참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나중에 한번 슬슬 밝혀드리죠. 이 네, 부분을 2년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 네. 네. 그리고 모두가 이 페드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행은 좀 안 보고 있어 아무도. 주열이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도. 아니, 좀 너무 소외됐어. 너무 몰랐어. 한국은행 있었나? 미안하네 진짜. 한국은행이 오늘. 네. 기준금리 결정을 했거든요. 나도 너무 파월 형한테 집중하다가 주열이 형 계신지 몰랐네. 네, 아무도 죄송합니다.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금리를 올렸는지 떨어졌는지 동결을 했는지 오늘 동결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는. 네, 진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0.5%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요. 네. 동결한 근거로 세 가지를 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원자재 반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이는데 그에 대비해서 수요 압력이 굉장히 낮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높다. 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또 들었습니다. 흉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 흉내라는. 약간 저 카피 약간 느낌 나는데요. 네. 약간 고용이라는 점에서 좀 네. 그런 그렇죠. 엿보입니다. 상당히 네. 냄새가 나네요. 예.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에서 1.3%로 올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무섭게 오른 반도체 대형주가 하이닉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 네. 난 남잘 되는 거 너무 좋아. 네, 하이닉스 9% 올랐고 우와. 삼성전자 4% 올랐는데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주 후련하실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어저께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오늘 4%나 올라주니까 아주 해피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하이닉스하고 뭐 다른 게 없어. 어제 오늘 합산을 해보면 그죠? 네, 그죠. 삼성전자만 갖고 있었으면 어저께 하나도 안 스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최고의 아웃퍼폼을 기록했죠. 그치. 어제. 오늘 진짜 아웃퍼폼하기 진짜 힘든 장이었어요. 보니까 약간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아웃퍼폼을 못했고 공격 어제 정말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지? 장 종가에 이게 뭐야? 아이씨 이랬던 계좌들은 아웃퍼폼을 하고 네. 그랬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 하이닉스가 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네. 예,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양이었죠. 금액이 4조 7,500억이나 됩니다. 예, 거의 취득가액이고요. 네. 네. 취득 예정일자는 2025년 12월 1일. 그리고 왜 25조까지인지 아세요? 왜요? 그때 나와서요? 아니요. ASML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몇 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 달라 그래. 다 자기한테 달라 그래. 어디? TSMC, 삼성전자, 이젠 하이닉스까지. 그쵸. 줄 수가 없어.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막 20대 되려나? 근데 하여튼 못 만드는데 자꾸 달라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 하이닉스가 과연 EUV 장비를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네. TSMC랑 삼성전자가 다 서로 가져가려고 안달나는 상황에서 네. 하이닉스의 장비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하이닉스가 이번에 공시를 내면서 네. 그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했다라고 시장에 판단을 하고 돈 들고 와서 단판한 것 같아요. 돈 들고 와가지고 4조 7,500억이면요. 네. 하이닉스 작년 3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4조 7,500억이거든요. 딱 그냥 있는 현금 다 때려 박아서 줄 테니까 그거 좀 제발 달라. 그래요? 현금은 보이지? 우리 이만큼 현금 있거든. 이걸 걸마. 내가 이걸 거니 너희는 장비를 다. 근데 확실히 지금 어떤 얘기냐면 D램 메모리의 미세 공정 굉장히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ASML의 이 UV 장비가 한 대당 2,200억 원 정도임을 고려를 하면은 이번에 하이닉스가 4조 7,500억 원으로
구매하는 장비대 수는 한 21대에서 25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아직은 조금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일본, 대만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리우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소식이 아주 여러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아, 네. 니케이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는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네. 바이든이 이달까지 이 서명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반도체는 대만,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요. 히토류는 호주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 품목 간에 서로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비상시에 교차 생산 시스템, 잉여 용량과 비축량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와 동시에 중국과 거래하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훨씬 더 무섭게 지금 중국을 쪼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을 이해할 때 꼭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통일하고자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의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부분에서 미국과 서로 상반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도화선이 되는 계속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에 대만까지 끼어들어 넣었다는 거죠. 우린 반도체 너희들한테, 반도체는 대만을 너희한테 줄 생각이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혀집니다. 트럼프가 약간 대놓고 무역 분쟁 하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면 바이든은 조금 돌려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능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봐야 되는데 아마 중국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IHS 마켓이라는 데서 차량용 반도체, 특히 MCU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다음 달에 바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에 따라서 통상 2개월에서 10개월치 재고를 비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10월부터 이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됐잖아요. 그렇죠. 슬슬 재고가 바닥나는 품목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1분기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67만 대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감소 대수를 100만 대로 상향시 했습니다. 네. 이거는 텍사스 한파 그리고 일본 지진 영향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달부터 아이오닉 5가 양산 예정인데 이 아이오닉 5도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한 3, 4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7만 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아이오닉 5를 지금 만 대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18,000대 정도로 이제 소식이 들었어요. 금방 올랐네 또 8,000대. 네. 네,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70만 대 분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7월에는 기아차의 CV, 하반기에는 제네시스의 JW 이런 가칭인데요. 이것도 EGMP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EGMP 기반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네. 이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질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GM의 CFO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반도체 차량 반도체 수급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난 몇 주간 당사가 직면한 반도체 칩 공급 부족 현상은 일부분 해소됐다. 네. 현 시점에서 기존에 제시한 21년 매출 100억 달러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생산 차질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과연 차질이 없을지 네, 잘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예. 그리고 대만 리드프레임 업체들이 구리가 이제 리드프레임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네, 엄청 올랐죠. 구리 가격이 오늘도 많이 올랐어. 예, 네. 네, 톤당 9,000불 이미 넘어섰죠. 넘었죠.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구리가 리드프레임 생산 단가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지네다리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재료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판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못 오르면 마진이 많이 손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대만 리드프레임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의 변화를 매월 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왔고요. 네. 반도체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왔다고 하고 이번에도 받아들여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판가에 반영을 하면 최종 단계에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은 더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게 그렇죠.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는데 정가를 안 시킨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이 좀 훼손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예. 5,500원어치
5,500원? 5,500원어치? 아, 그럼 형 그러지 마. 5,500원. 아, 그 회사가 5,500원밖에 안 하고 말이야. 아, 저는 사실 이 예전에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면 특히 한국증권 같은 데서는 기존에 8,400원어치 투자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네. 전년 대비 2배 정도. 근데 5,500억 보고서 너무 좀 통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는 했습니다. 큰 투자긴 해요. 아, 난 지금 5,500원으로 들어가지고 5,500억이에요. 그럼 많지. 네. 그렇죠. 예. 예, 한 달 넷플릭스 구독료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난 네. 5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7,700억 원입니다. 네. 5년 동안. 근데 이 5년간의 투자 금액의 70%를 한 번에 투입하는 정도고요. 2016년에 한국 진출을 한 이후에 한 총 80여 편의 한국 드라마, 영화, 시리즈들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측은 한국에서 2020년 기준 약 380만 명이 유료 구독자 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주도 좀 양호한 움직임 보였어요. 네, 뉴는 16% 올랐고요. 팬엔터테인먼트 8%, 에이스토리 8.6%, 스튜디오 드래곤은 3% 상승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 팹 계속 걱정이 되죠. 여기 한파 때문에 네. 이 셧다운 장기화가 예상이 되는데 19조 원어치 공장 증설 논의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삼성 오스틴 팹은 사실 오스틴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이 웨이퍼 절삭이나 부스러기를 씻어내는 과정과 화학 물질 제거에 초순수 상태의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서 전력만큼이나 물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 텍사스 한파 때문에 전력도 네.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삼성전자는 19조 원 팹 증설을 추진을 하면서 오스틴 시에 9천억 원 세제 혜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셧다운으로 피해 규모도 정확히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투자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이번 오스틴 시가 한파를 통해서 재난관리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서 섣불리 삼성전자가 증설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삼성 오스틴팹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11에서 14나노 공정에 퀄컴의 5G 무선 주파수 칩셋을 주로 생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28에서 65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제품과 다음에 텍사스랑 르네사스향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스틴팹의 12인치 웨이퍼 용량은 글로벌 생산량의 5% 수준이고요. 이번 정전으로 글로벌 12인치 팹 용량이 1에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오스틴에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쵸. 그 영화 그 팩토리 아메리칸 팩토리 한번 보시면은요. 네. 중국 애가 5천만 불 투자하고 나서 미치려고 왜 계속 담배 피워. 이렇게 약간 그 사장 키 좀 작으신 사장님이 있거든. 네. 야오인가라는 회사 이름인데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가냐? 거의 자동화로 싹 바꾸려고 그래. 미국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미국 분 그 인력의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안 돌아가. 좀 여유가 있어. 사람들이 여유가 많아. 네, 여기 아시아인들은 거의 군대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에 진출한 공장들이 과연 원하는 만큼 잘 나올까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못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지난번에 2월달 초중순쯤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2월 분기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6일 내일 오후 종가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비중이 13%에서 12.9%로 감소를 해서 예. 외국인 추정 매도 자금이 약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뭐 오후장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뭐 장이 세다면 뭐 옛날 같았으면 7천억 나온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요즘은 되게 흔한 거래 대금이라 조금 그쵸. 약간 영향 받으면 그 다음날 괜찮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네, 다만 금요일이라서 조금 걱정이 더 되는데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잘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는 인내의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기업들을 발굴하면 좋은 기회가 분명 옵니다. 네,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려면 현금도 좀 보유하시고 그러면 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고 빚으로 투자를 안 하신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이번이 하락이 끝이고 이제 상승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네. 또 이런 하락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럼요. 하지만 뭐 어저께 그랬듯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맞추고 모든 걸 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버틸 때 버텨주고 응? 그리고 참을 때 참아주고 안 지르지 않아야 될 때 지르지 않고 뭐 이런 정도만 잘해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